병원을 별로 안 가봤어요. 와.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지키자 근육이에요. 아, 지키자 근육. 어디서 들었는데 허벅지의 그 근육이 그 사람의 건강의 척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운명. 네. 아,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근육을,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을 재가면서 그 굉장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요. 이게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가장 오랫동안 가지고 싶은 건 이제 근육이겠죠. 근육이 많이 없어 보이지만. 근데 그 아닙니다, 선생님. 아, 왜 다들 이렇게 벗어보세요. 선생님, 저도 없어요.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 근데 예전에 저희가 학생 때 저희 은사님 중에 한 분께서 진료실에 환자들이 오면 환자들이 열심히 운동했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딴 거 안 물어보시고 선생님은 딱 환자 허벅지 딱 만져보세요. 허벅지 만져보고 잘했어 이러고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근감소증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근감소증은 근력이 떨어져서 넘어지고 부러지고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관절 질환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생기는 근본 원인이 돼요. 한국에서 했던 연구를 보면 6년 동안 관찰을 해봤더니 근육량이 떨어진 남성들은 근육량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했던 환자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1.5배나 늘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노년에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는 이제 근육량, 근감소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그 허벅지 사이즈에 맞춰서 바지를 한 치 크게 입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 사이즈 허리를 사잖아요. 허벅지를 줄여야 돼요. 사이즈를. 또 배만 자꾸 들어가. 그 배만 나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근 감소증을 막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영양소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근육을 만든다는 거에서 벌써 눈치를 조금 채셨겠지만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은 단백질로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손톱이나 발톱, 그리고 뭐 피부, 그리고 근육 이런 데도 당연히 이루어져 있고 혈관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전에 알아차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또 단백질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라든지 아니면 항체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면역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꼭 잘 보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단백질이 그렇게 우리 몸의 핵심이라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거의 온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죠. 그래서 노년분들, 뭐 만성질환 가지신 분들이 혈당 조절이나 관리를 하라고 그러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잘 안 드세요. 그런 분들은 운동을 아무리 해도 근육량이 늘지 않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근육의 재료가 되는 충분한 양의 양질의 단백질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근육 생성뿐만 아니고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사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단백질 섭취량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면 당뇨 발생률이 4배, 그리고 당뇨의 원인이 되는 대사증후군이 2.6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